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인재 영입팀에서 근무 중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인재 영입팀의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인재 영입팀의 나지혜 대리라고 합니다. 이수연 대리입니다. 이승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2013년부터 그룹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열법인의 사업적 특성과 경영 환경에 맞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룹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를 선두로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 다양한 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스마일게이트는 다른 회사들과 좀 다르게 그 지원자분들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좀 경험이 있는데요. 이는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의 다양한 스펙 쌓기의 경험보다는 한 부분이라도 끝까지 가본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 단계에서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을 보시고서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완전 핏한 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원하시는 직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시는 법인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희가 혹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다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채용 담당자분들은 그런 내용들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점과 단점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단점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점인 듯 단점 아닌 장점들을 많이 적으시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쿨하게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시고 이제 지원하시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단점을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많이 궁리하신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자기소개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제출하실 때 저희 회사 CI나 VI를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또 우리 회사 로고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편집하시고 되게 공들여서 준비해 주신 걸 아니까 보는 담당자 입장에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부분이에요. 합격만 시켜주시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근거 없어도 자신감 있게 해라, 뭐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는 그 이 스토리텔링 역시도 그냥 엮는 게 아니라 명확한 자신만의 경험과 그 안에 결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의 자신감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 함께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 배우셨던 것들을 다 소중하게 익히셔가지고 본인한테 내재화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협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소프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일게이트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하신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셨는지가 좀 많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더하기 지금까지 하셨던 다양한 경험들이랑 저희 인턴 프로그램이 맥락이 연결되는지를 검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달성 과정에 저희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서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 기반으로 제 눈이 가장 초롱초롱했던 면접자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 진정성 있게 자신의 경험 기반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뭐 스킬적으로 다가가서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의 얘기를 끌어내주시는 분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지원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가능하면 좀 마지막에 못하신 질문이 있으신지 많이 여쭤보고는 하는데요. 면접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이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운 점 질문 주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 친구가 진심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 진심이 좀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본인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직무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면접관님들도 하나라도 더 좀 내용을 듣고 싶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나는 이 직무에 애정이 있어요 로 끝내시는 것보다는 그 애정을
가지고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저희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원자분이 평소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는데요. 면접이라는 시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채용을 한다는 게 단순히 직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이 일하실 동료를 모시는 거여서 이분이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오시면 어떨까 궁금하다 보니 업무 외적으로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채용 절차는 스마일 게이트 커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무에 따라서 SGDP나 면접 전에 과제를 제출하시는 등 운영 방식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형 평가들을 마친 이후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시고 최종 합격하시면 현업에 바로 배치가 되십니다. 저희 스마일 게이트 그룹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업에 배치되시고 또 거의 1대1로 멘토를 매칭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실무를 진짜 진하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제도 실무를 지원하시는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소속된 팀에서 고민하시는 과제를 뭐 같이 논의를 하거나 피드백을 주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깊숙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 체험형과 채용 전환형 모두 실무에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 영위팀에서 근무하셨던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면접 진행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회의에 참여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턴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실망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실과 기대치에 대한 갭이 있어요. 이 직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건 회사에서는 검증된 안전한 방식의 일처리를 좀 원하고 있고요. 이 취준생분들은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팀 프로젝트의 리더도 하시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데이션도 하셨지만 현장에 배치되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가치 있는 역할을 당장에 부여받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하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루틴 하지만 그 직무의 가장 밑단을 아우르는 것 차근차근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인턴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십의 경우에는 인턴 근무를 마치게 되면은 근무하셨던 내역을 현업에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원자분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추가 면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 체험형은 말 그대로 우리 저희 청년 취준생분들의 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골로, 커리어 골로 잡고 있는 내가 원하는 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골이 명확한 향후에 이제 진로를 삼을 직무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직무 체험형 인턴십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험형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학 시즌, 그러니까 여름방학 7, 8월간에 근무하시는 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은 5월 정도부터 홍보와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데 상세한 일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 말고도 되게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인턴십이나 데브캠프,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니어에게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역량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니어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업무적으로 큰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원을 하시면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편하게 입고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요즘에 복장이 자유인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뚜렷한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상 예전에 정장을 입었던 회사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복장 제도라기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자유로움 같은 게 받아들여지는 문화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다시 이제 이 취업문 두드리는 입장이 된다면 도저히 이분을
넘어서지 못했을 거다. 정말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진심으로 스마일 게이트에서 이 취준생분들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딛는 분들께 다양한 부분으로 많은 지원 좀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스마일 게이트 그룹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지원자를 찾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턴십 담당자라서 뭐 지원하시게 되면은 저를 거쳐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영상도 봐주시고 지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저희는 소중한 인재풀로서 여러분 성장에 많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꼭 만나요. 꼭 만나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런 질문 있었나? 근심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검수할 때 이런 건 드러내주세요. 오신 분들.